이 육조단경 55번째 55번째 시간입니다. 그 개송 부분입니다.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깨어름을 부리지 말지니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어질 것이다. 만약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수 있으니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특별히 뭐 노력을 할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애를 쓸건 없어요. 노력해서 스스로 보라 하지만 이게 애를 쓸건 없고, 다만 이제 이 공부에 대한 그 관심, 발심, 애정, 이거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어쨌든 자기의 근본을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은 그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고 하는 거, 이거지 뭐. 그게 노력이죠. 그게 이제 깨어름을 부리지 않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스스로 본다 하는 그런 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실 이제 법은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듯이 있는 일인데, 다만 이거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장애물이고 우리한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인데. 그 의식의 구름이 한번 이렇게 걷히고 이 법이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되는데, 의식의 구름이 걷히면은, 이렇게 구름이 걷히면은 끝없는 허공이, 하늘이 드러나듯이 의식이라고 하는 구름이 걷히면은 이제 이 끝없는 우리 마음의 본체랄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의 구름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걷어낼 수가 없어요. 걷어내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부는 깨닫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은 방법은 없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게. 길이 없는 거죠. 통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이 공부 자체가 이렇게 그런 공부예요. 원래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이제 또 자기 근본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제 공부를 돌이켜 보면은 저도 뭐 처음에는 뭐 책도 보고 뭐 시키는 대로 이런저런 뭐 수행도 해보고 이래 했는데, 그 도저히 그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는 될것 같지가 않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고, 이제 법문을 계속 듣는데 그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게 확실하게 와닿는데, 뭐냐면은, 야, 이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확실히 와닿더란 말이에요. 아, 이거 내 힘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이래 보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손을 쓸 수가 없고, 아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이제 그야말로 스스로의 의식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이 그에 무너져 내리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한번,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과정을 겪어야, 그러니까 이제 꽉 막힐 수가 꽉 막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문득 한번, 여기 뒷 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하는 게 뭐가 끊어져? 이 분별심이, 의식이, 아르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뭐가 끊어져? 끊어진다. 뭐가 끊어지겠습니까? 의식으로 알고자 하는 하고 하는 요게 이제 쉬어지고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세월이 쉬어질 것이다. 모든 게다 쉬어져 버리고 막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망상만 하는 존재예요, 이게. 의식은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20년 이상 겪어봤지만은 우리 의식은 끝끝내 망상만 하는 존재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은 의식의 밑바탕이 된다 할까? 그 우리 본래의 마음, 본래 면모. 뭐 보통 뭐 허공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여기에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고 이게 진실해져야 되는 거지. 의식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그거는 깨달음 거기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이제 근본이 나와야 돼. 근본 자리라 할까? 근본. 근데 이거거든요, 이게. 근본이 뭐 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있는 일인데 그 위에 막 의식이 드러나 있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겁니다. 하여튼 한 번이라도 그 의식의 구름이 이렇게 그치고 여기 통하는 이런 이제 경험이 있어야 모든 게 쉬워지고 이제 일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은 한 세월이 쉬워진다. 뭐한 세월이 아니라 영원히고 막 쉬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도노다, 뭘로 깨친다, 견성이다, 자성을 뭐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이 우리 이제 뭐 자성이라 할까 우리 근본은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럽니다. 불이 중도 공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실제로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결의 이제 비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물결이 보이죠. 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결이 항상 보이지. 실제로는 그게 물이 있지 물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확인해 봐야 실제 있는 거는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진실 실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물결 같은 그런 의식을 우리가 알지 이거는 실제 있는 것이지 항상 있는 거지만 알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이 한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한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는 거는 머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일이 다 여기의 일이고 이 속의 일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뭐 편안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아주 그 불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건데 실제 이것 자체는 그런 게 없고 그게 우리 전부 우리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끄달려 댕기는 거죠. 실제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잡다한 의식 세계거든. 온갖 인연이 드러나 있는 의식 세계인데, 이 의식 세계에서 한번 해탈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의식 세계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해탈한다고 해서 뭐 의식 세계를 떠나는 건 아니고, 이제, 해탈하면은 의식 세계에 더 이상 이제 끄달림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물결이 원래 물이란 걸 알았다고 해서 물결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물에는 항상 물결이 있기 마련이니까 마찬가지로 본래 마음이 텅빈 허공과 같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온 세상 드러나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떠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진짜로 이걸 체험하고 이게 진실해지면은 그만 세상 일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걸림이 없, 말하자면 끄달림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한 세월이 쉬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은. 이에서 도노 이 깨달음은 항상 단번에 고막 탁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도노라 문득 끊어진다. 이게 이제 대성인데 만약 이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보는 것이다.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본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대성경전을 보면은 꼭 소승불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성은 뭐가 잘났길래 소승을 비판하느냐? 뭐 잘났다기보다도 이제 그 법을 보는 안목이 다른 겁니다. 이게 대성은 여기 나 그냥 견성입니다. 견성, 자성을 본다. 자성은 불이법이죠. 여기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고 닦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 그러면 뭔가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자성은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승하고 다른 거죠. 소승은 수행하는 거거든. 그럼 수행은 아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물과 물결을 비유해가지고 대성, 소승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대성은 그냥 물결을 보다가 물을 그냥 깨달아버리고 그 깨달음을 이래가지고 물결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게 도노예요. 단번에 그만 해결이 돼버리는 거고. 소승은 비유하자면은 그 물결이 자꾸 심하게 이니까 그걸 자꾸 고요하게 닦아서 물결이 일지 않는 거울같이 잔잔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닦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시끄럽고 고요하고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야 수행이 되는 건데 대성에서는 그냥 물을 깨닫는 거니까 물결이 어떻게 일든 물을 깨닫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결이 뭐
크게 막 파도로 치든 뭐 너울너울 이렇게 일든지 거울처럼 잔잔하든지 그거하고 물을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을 모양 없는 물을 깨닫는 게 대성이라면은 소성은 그냥 자꾸자꾸 물을 잔잔하게 해서 거울처럼 잔잔해지면 이제 물결의 모양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모양 없는 물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헛된 기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단박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대성이라고, 대성은 견성이라, 견성법이거든. 불이법을 깨닫는 겁니다. 단박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본다. 견성이다. 이거예요. 이제 견성이 되면 견성이 바로 성불이지 뭐. 딴 게 견성 성불이라고 그러죠. 견성이 바로 성불이에요. 이게 불이법에 통해 뿌리면은 뭐 이제 더 이상 분별 망상에 속지 않고 이 우리가 이 체험을 떡 하면은 소승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제법 무아 무슨 그런 말들이 있죠. 뭐 재행무상 무슨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사성제라든지 뭐 오온에 오온이 있을 뿐이고 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일시에 다알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 글을 뭐 어디 하나씩 하나씩 닦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또 통하면은 일시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납득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그런 방편을 썼구나 하고. 그래서 대성을 깨달으면은 자성을 하여튼 뭐 대성 이게 이제 단번에 한번 단번에 한번 통하는 겁니다. 통하면은 이게 이제 통하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초점이 딱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뭐 약간 이렇게 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감이 좀 있어야 돼요. 감이. 그 감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깁니다, 더. 그왜 우리가 뭐 일반 세속 일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뭘 배울 때 그냥 잘 모르고 무조건 배우는데 이제 배우다 보면은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그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냥 이겁니다. 가면 막꽉 막혀 있는 거지 그냥 이겁니다. 그럼 모르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꽉 막혀 있는데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막 그것만 이제 그런 감만 있지 한 뭐가 있긴 있으니까처럼 말을 하지 하고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긴 있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라. 이제 한번 자기가 탁 이제 통하는 체험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눈이 밝아지고 감각이 생겨서 이제 자기 공부의 문제점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더 이렇게 극복이 되고 뭐 자꾸 그렇게 이제 공부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성과 대성은 하여튼 뭐 우리 대성 입장에서는 소성은 수행법이지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은 효과는 있어요. 수행한 만큼의 효과. 그러나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걸 혼동을 하거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외도의 수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의 수행법이 뭐 여러 가지 외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계룡산이나 어디 지리산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 많거든. 근데 그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정신을 뭐 집중을 해서 뭘 하다 보면은 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나 그거는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 뭐 효과는 있겠지만은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 이제 그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은 오히려 처음에는 효과를 모릅니다. 이게 그냥 꽉 막혀서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모르고 모든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통하기 전에는 오히려 효과를 모르죠. 대성은. 근데 한번 확 통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연하게 다른 효과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실상을 보고 이제 모든 번뇌망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행하고 깨달음의 길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수행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효과를 본다면은 깨달음의 길은 꽉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가 한순간에 확 문이 열리면은 다 통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효과를 보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하여튼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 딴 게 아니죠.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뭐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뭐 꽉 막혀서 통하지를 않고 이러면 그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뭐 자기 한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험을 했다 해도 여전히 막 이렇게 망상들이 일어나고 뭔가 틈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흔들리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한계를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나아가는 말하자면 배우는 입장 그런 입장으로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맛있게 얘기하자면은 알겠다 하고 뭐 조그마한 거 얻어가지고 알겠다 이거구나 이제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서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거기에 발목이 딱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주 전체를 정말 내가 다 품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건하고 공손하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장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뭘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내가 견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멈춰 버리고 사로잡힙니다. 아,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이 의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나도 알 수 없는 자기 마음,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 마음, 자기의 그는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건데 생각을 가지고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외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지에서 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멀리서 찾아오겠습니까? 대중이 법을 듣고서는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이 찬탄하면서 즐거이 받들어 행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전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경전이 항상 보면은 설법 뒤에 이런 식으로 아주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도반들이 모두 외워서 기억하라. 수지 뭐 독송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외워서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경전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선에서는 외울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지금 이거거든. 이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법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이렇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이 나타나 있는 여기에는 주관 객관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는 법도 없어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라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알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는 없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살아있는 마음에는, 이 진짜 법에는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지 않고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알겠다 모르겠다 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망상이죠.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이 생각하는 건 다 죽은 겁니다. 그거는 망상이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 그림이 아닌 왜 사진으로 요즘 뭐 사진 움직이는 사람을 사진 찰칵 찍어 놓으면은 그 순간에 멈춰 버리잖아.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은 그거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다 이러면은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가 아니고 진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뭘 기억할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하고 외우고 할 게 없는 거지. 살아있는 이 마음에는 이게 이 살아있는 마음 이게 분명해지고 그 아르마리는 필요 없게 되는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이게 견성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공, 법공, 나도 없고 법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거 이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 이제 기억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 빼기 살아있는 이 마음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은 사진과 같다니까. 이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정해진 모양도 없고 이거는 정해진 어떤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이것이 딱 뭐다면 뭘 알겠다가 아니고 모든 아르마리는 여기서는 막 싹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거든요. 생생하게 드러나서 이게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기억할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지. 뭐 기억하고 외우고 기억하라. 그건 경전에서 이제 하는 소리인데 이건 뭐 별로 좋은 소리 아닙니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내 법문을 듣고 그게 바로 수행이라. 내 법문을 듣는 게 바로 수행이다. 이런 뜻이죠. 모두 내 말을 외워서 기억하라. 이거는 안 맞는 말이고 그냥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이것에 의지해서 이 말은 내 말에 의지해서 내 법문을 의지해서 이 말은 내 법문을 듣고서 듣는 게 바로 수행이지 다른 수행은 없다. 그렇게 하다가 말하는 사이에 내 말을 듣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사이에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자성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항상 은하에 한자로 가면 은하에 말을 듣다가 이런 말입니다. 말을 듣다가 설법을 듣다가 뭐 거의 뭐 열의 아홉은 그렇게 견성을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꽃 구경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어디에 그렇게 근데 그런 경우는 뭐한대 두드리고 맞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말을 듣고 깨달은 건 아니니까 예외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설법을 듣다가 깨닫습니다. 견성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견성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의식은 있잖아요. 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제각각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허공이에요, 허공.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의식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세 속에서도 네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네 느낌은 어떻고 내 느낌은 어떻고 뭐네 감정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이게 다 의식이거든. 그건 다 달라. 그거 같을 수가 없지, 그거는. 그건 다 다른데 그런 의식 말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본바탕, 본체 이거는 허공과 같아. 이거는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말하자면 공을 깨닫는 거니까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아. 그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은 마음이 뭐 네가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고 내가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다르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그건 분별이죠. 그건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깨달았다면은 이런 얘기. 천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과 같다.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다면은 말 한마디 듣고 몰록 그 견성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 같은 밥솥에 밥을 먹고 있어도 말도 서로 이런 말좀 말하고 근데 정신 세계 내면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 여전히 같이 생활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깨달아서 이 속에서 살고 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의식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나는 허공과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겉으로는 똑같아. 내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알아. 아,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전혀 딴 세계에 사는 거라. 근데 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고 지나 내라고 매력 생각하는. 전혀 모르지. 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똑같은 줄 알아.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뭐하고. 왜냐하면 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계를. 근데 그 사람한테, 야, 이런 세계가 있다고 설득이 되고 설명을 할수 있느냐?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죠. 내피리 두는 게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지.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면은, 이런 세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뭐, 온이 다 똑같아. 예? 온. 색, 수상, 행식, 육체, 느낌, 생각, 감정, 욕망, 무슨 뭐 의식, 이건 똑같아, 누구든지. 말하자면 다 비슷비슷, 다 아는 세계죠, 우리가. 뭐 중생들이 다. 근데 공이라는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 아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모르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아, 우리 마음의 본질은 공이지. 수상 행식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하여튼 그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근데 뭐 이렇게 안타까워서 아니, 이런 세계가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도. 말을 듣질 않는, 뭐, 듣는 사람이 개중에 있으면 이제 공부시킬 수가 있고. 대개는 열에 뭐, 9번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 하는 식으로 화를 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응? 같이 맨날 살아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전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예. 이거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이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 아이고, 막이 사람들 막 좀 진짜 다 떠나서 혼자서 막 어디 저 산속에 아무도 안 만나고 막 왜냐면 막다 시끄럽게 살고 있으니까 좀 시끄럽게 사는 모습 안 보고 혼자 오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오고 막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그또 있긴 있어요. 그런 욕구도 생긴다니까. 그러고 싶으나 막 사람들 막 이거 막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막꽉 막혀가지고 말이지. 전혀, 이 무한한, 옛날 그 신찬 스님이 얘기한 게 있잖아. 벌이, 저거 스님이, 신찬 스님이 고령 신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중국에. 자기 은사, 자기 동네에 있는 절에 출가를 했어요. 그 은사 스님으로 이제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제 백장선사가 아주 선지식이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듣고, 자기 이제 은사스님한테, 내가 백장선사 밑에 3년만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 가서 이제 한 3년 어쨌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깨쳤어.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지만은, 그게 뭐 말이 통합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뭘다 까망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뭐 시작 돌아와서 이제 그 자기 은사 선임 시자를 했어요. 시자 그 시자를 하다가 이제 공부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은사 선임이 경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창문은 이렇게 닫혀 있고 그랬는데 벌이 한놈한 마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가 들어온 그 문으로 거리는 안 나가고 자꾸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창문 그 창호지에 머리를 통통 이렇게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텅빈 허공은 놔두고 그 자꾸 종이를 머리로 박고 있느냐 어리석은 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시를 썼는데 그 벌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들으 저거 은사 선임 들으라고 그런 얘기. 예? 열려 있는 그 무한하게 열려 있는 허공은 내버려 두고 저 열린 문은 놔두고 자꾸 그 창호지 오래된 낡은 종이만 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시를 지었는데 벌을 놔두고 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경전 읽고 있는 저 은사 선임을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자기 은사 선임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놈이 뭔가 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은사도 공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걸림이 없고 끝이 없고 무한한 그래서 나라고 할 물건도 없고 법이라 할 물건도 없고 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고 아무 걸림이 없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진실한 삶인데 이 내버려 두고 자꾸 뭐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온갖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이 이제 뭐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발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냥 왜 여기가 하나? 이건 뭐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거 하나인데 이건 뭐 어떤 무엇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제자들과 인연 부분입니다. 첫째는 무진장 비구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연인데 육조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고향인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유지락의 고모는 법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구였는데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을 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와서 뜻을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는 마을 안의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양하기를 청합니다.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러러보고 절을 올렸다. 그때 보림에 옛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드디어 예트에 다시 절을 짓고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 절이 되었다.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막을 태웠다.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았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고 하는 오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이윽고 두 고을로 가서 숨었다. 뭐 이거는 그냥 이야기들을 좀뭐좀 신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무진장 비구니하고의 관계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딴데 보면은 그 오조 스님에게 찾아가기 전에 그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은 있긴 있었는가 봐요. 거기는 보면은 자기가 이 아직 오조, 황매 오조 스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제 그 유지락이라는 사람은 같이 나무를 하러 다니는 친구였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그 자기 고모가 무진장이라는 그 유지락의 고모가 그랬, 그 자기 동네 뒤에 암자에 혼자 살았는데 가끔씩 그 암자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어요. 이두 사람이. 유지락하고 이제 해능이. 근데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은 밤만 되면 항상 열반경을 읽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그 가서 잠을 자고 할 때는 늘 열반경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는 비구니 스님이 열반경을 읽는데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밥을 먹을 때그 해능이 물어봅니다. 아니, 스님, 그 저녁에는 왜그 열반경을 읽고 구절만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구니가 아, 내가 그 뜻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자꾸 그걸 읽었다. 거기서 이제 해능이 그 뜻을 막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디서 열반경을 배웠느냐. 배운 적은 없고, 스님이 밤만 되면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뜻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니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불법을 공부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 했다고 또돼 있는데도 있고 하여튼 뭐 이제 기록이 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면은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게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기지는 않지만은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볼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자기도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 이 경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안목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전을 뭐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바로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좀 안목이 이렇게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 같은 걸 보면은 아 결국 이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자기 경험한 거니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또 욕심이 많으면은 이런 사람도 봤는데 체험을 하긴 했는데 아직 안목도 확실치 못한 입장에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경전을 딱 치는 대로 읽어대는 거라 1년, 2년 내내 막 경전이고 조사의 공안이고 열심히 읽고 그래서 막 다시 아르마리 쪽으로 공부가 지식 쪽으로 공부가 가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식이 돼버려. 그래서 공부를 망쳐놓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내가 절대로 책 보지 말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책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게 이제 그런 분별, 아르마리에 대한 욕구를 못 이겨가지고 욕심이지. 빨리 뭘 어떻게 알고 싶은 욕심이죠. 욕심. 이건 일단은 모든 것은 이 공부는 직접 경험, 체험을 근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방편의 말은 2차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걸, 이 법을 직접 경험하고 법이 얼마나 확실해지느냐, 분명해지느냐, 그리고 틈없이 잘딱 들어맞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근본이고, 그게 생명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나 경전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는 거, 그건 두 번째지, 그거는.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마음은 남이 알 수가 없고, 자기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오직 직접 견성해서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깨달아서 직접 경험을 해서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생소한 길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생소한 길이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갔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여기에 이 마치 신세계,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세계를 탐험하듯이 공부도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정신 세계, 이 불의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정신 세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들어왔으면은 이 세계를 탐구를 하는, 이 세계를 탐험하는, 이 세계를 익혀가는, 알아가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근본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느껴진다고, 이게. 처음부터 뭐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미미하게 이렇게 와닿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차점차 확실하게 되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밝게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더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옛날 뭐 경전이나 조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거는. 근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해놓은 게 경전이고 조사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방편의 말이고 헛소리예요, 사실은. 헛된 말이죠. 아니, 우리가 떡을 하나 먹는데 입에 넣어서 먹는 떡하고 떡이라는 글자하고 떡이라는 이름을 먹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나서 이걸 왜 떡이라 그랬지?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이름을 왜 떡이라고 붙였지?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 지금 당장 떡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 직접 체험만이 공부입니다, 이게. 이걸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지 말은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직접 경험하고 직접 이것이 이렇게 생생해지고 진실해지고 이게 막 나중에 뭐 온천지가 그냥 이거 세계거든요. 이 세계지, 딴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온 우주가 자체하고 막이 세계고 모든 게 이걸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게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그냥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알고 하는 건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것 하나가 진실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이렇게 하여튼 경험, 체험 이게 실제 공부고 이게 진짜고 말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자기가 체험이 확실하고 경험이 분명하면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걸 말을 하려고 애를 쓴 거니까 아 저렇게 이걸 말을 하려고 하고 했구나 하고 이제 방편의 말에 대한 안목도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렇게 직접 살아있는 이 마음, 살아있는 이 법을 깨닫고 이걸 체험하고 이게 분명해져야지. 뭐 경전에 무슨 구절이 있더라, 조사가 뭐라 무슨 말을 했더라,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풀리고 체험이 되고 그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문자나 생각 속에 있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거 하나죠. 진짜는 이거 하나죠. 문자나 생각이나 개념 속에 있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배경은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 이게 하나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이게 와닿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